싸우고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 잘못된 국정농단의 휘말림으로 인해서 이화인 전체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전 질의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실을 말해주면 거기서부터 이화여대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미루기만 하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아요. 개인이 살궁리만 하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 아니면 그 면접에 참여했던 면접관 누구로부터 양심선언을 진심으로 듣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희망을 갖고 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경숙 중인 2014년에 정유라가 수시 전형에서 합격할 때 바로 그때서부터 바뀐 전형 방식에 의해서 승마 종목이 포함됐던 거죠? 그렇죠? 승마 종목이 하여튼 그렇죠. 예, 네, 내가 추가는 오전에 됐습니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2013년입니다. 2014년이요? 예. 남궁공 입학처장님, 네. 오늘 답변 중에는 이 면접하는 그 장소에 대해서는 딱 선을 긋고 계세요. 그죠? 전혀 어떤 면접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그런 발언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입학처장으로서 네.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처음 처장을 맡아서 운영상에 여건 미숙한 점은 제가 충분히 그 책임감을 느끼고 또 여러 수험생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운영상의 미숙한 점이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면접 오리엔테이션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서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 하셨죠? 네, 했습니다. 면접위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정유라를 유리하게 할 만한 그런 취지의 발언하신 거 있으시죠? 결과론적으로는 정유라한테 유리하게 작동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할 만한 발언을 하신 게 맞으시죠? 그 정유라 양 혼자만 이렇게 특정화 시켰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뒤에 교육부 오늘 이번 이대 감사하신 분 나와 계시죠? 예, 지금 남궁 처장님 증인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반박하실 수 있으시죠? 네, 네, 말씀해 보시죠. 교육부 감사 총괄 담당관 김태현입니다. 예. 감사 반장으로 다녀왔습니다. 네. 지금 남궁 처장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교육부 감사와 일치합니까? 틀립니까?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지만 네. 면접위원 5명이 들어가 있었는데 네. 그 면접위원들은 네. 영향을 받았다고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위원이 영향을 받을 만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럼 면접위원님들이 적어도 그러한 상관으로부터 아니면 입학처장으로부터 그저 어떤 언급도 듣지 못했는데 그거는 아무 말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들이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증언대로라면 아무도 영향을 주려 하지 않았는데 또 무슨 우주의 기운이 작용돼가지고 된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처장이라는 것이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보직이기 때문에 교수들 사이에서 무슨 상하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입학처장의 본연의 업무가 이런 특기자 전형뿐만 아니라 모든 전형에 면접 오시는 선생님들한테는 그 전형의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특이 사항을 말씀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예, 그 저기 와중에 제가 남궁 처장님 네네. 증인 남궁 증인이던 네. 남궁 증인이 원하지 않았던 바였지만 우리 김경숙 증인의 요청이 있었던 아니면
최경희 총장의 요청이 있었든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도가 잘못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예? 의원님 그 제가 부분에 대한 누군 네, 의원님 여기 그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의원님이 지켜보신 신성한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떤 부당한 지시나 그다음에 어떤 청탁이나 이런 대가는 일체 없었습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황영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화 의원 신문하십시오. 네, 정의당의 윤소화입니다. 이번에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서입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거기 적시된 사실이 그만큼 국정을 농단해 왔는데 최순실을 중심으로 황영철 의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내일 청와대 방문마저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한번 여쭙습니다. 김종덕, 김상률 증인, 특히 김상률 증인은 차은택 씨가 이 앞전에 와서 추천을 해서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이 소추 사유 나항에 보면 최순실이 추천하거나 최순실 등을 비호하는 자들 사람들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차은택, 김종덕, 김상률, 윤전추 등등이 있는데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나온 김에 말씀 듣고 사실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 윤전추 제2부속실 행정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2층이 대통령 집무실이죠. 그리고 1층이 과거에 보면 영부인 집무실은 아니지만 생활관이죠. 청와대 내에. 그렇죠? 구조가. 네, 2층이 집무실인 그렇죠?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층이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는데 네. 옛날엔 영부인이 사용하는 공간이 거기에 따른 이 부속실이 옛날에 배치돼 원래는 지금은 이제 또 바뀌었지만 거기에 관저와 거기는 지상으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로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윤전추 이 부속실 행정관이 트레이너 최순실 트레이너가 상급 행정관으로 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1층 옛날에 영부인 그 공간에서 최순실 등이 관저와 이 1층에서 집무 아닌 집무를 보면서 각종 비서관들을 불러내고 해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적이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정황을 전혀 모르십니까? 네,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제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윤전추 부분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보 사례에서 바라보듯이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김기춘 전 비서실 언론 장악, 언론 탄압은 집요했습니다. 김한균 참고인, 그 MBC 시사교양고 PD 출신으로 지금 30년째 언론계에 몸담아 오셨는데 언론노조가 11월 21일 청와대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개입한 비망록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박 대통령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 김성우 전 홍보수석 비서관, 최성중 방통위원장 등을 언론통제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죠? 네. 고발의 핵심 내용이 뭐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2014년 KBS 사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지속적으로 KBS를 감시, 뭐 사찰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록을 해옵니다. 그러다가 청와대가 원하지 않는 사장 조대현 사장이 선임이 되자 우파 성향의 이사들 우파 이사들의 성향을 조사하라 하는 지시가 기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이길영 사장을 사퇴시킵니다. 거기에 방통위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동원이 되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고발을 한 겁니다. 2015년 12월 고대영 사장이 선임되는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어요? 그런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국민감사청구위원회 심사결정 통보서인데요. 여기에 보면 이인호 KBS 이사장이 KBS 사장 임명 관련하여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로 드러납니다. 공영방송의 사장을 임명하면서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한 것이 사실이라는 입증입니다. 지난 11월 7일 MBC 보도국 게시판 뉴스에서는 보도국장의 퇴진으로 시작합니다. 글이 올라왔는데 알고 계시나요? 네, 그 네. 이후에도 여러 건이 올라왔고요. 지금까지 한 서른 건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괴감이 좀 느껴지시겠네요. 예. 30년 동안 몸담아온 사람으로서 예, 촛불광장에서 MBC는 쫓겨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는데 MBC가 이렇게 된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청와대가 임명한 사장, 경영진들이 다 언론인으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언론의 원칙을 지키려고 한 기자 피디들을 전부 다 내쫓았습니다. 예. 그리고 정부 비판 기사들을 전부 다 막았고요. 그런 것이 국민들의 분노로 이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다른 언론 장악 뭐 탄압 사례 이 부분 간단히 좀. 비망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일보뿐만 아니라 시사저널 일요신문 본때 보여야 된다, 발본세곤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이후로 구체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SBS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대통령이 7시간에 대해서 방송하기 직전 허원재 전 정무수석이 현 정무수석이죠. SBS에 집요하게 접촉하려 했다. SBS에서는 그것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송을 막으려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최순실 정부의 언론 장악과 탄압 사례를 보면 이는 어느 특정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 전반에 걸친 문제로 가히 또다시 언론 게이트라 이렇게 불릴 만합니다.